금년 1월부터 그림 공부 시작했습니다. 강아지 맥스와 트라우트 레이크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을 그려봤습니다. 첫 순서는 썸네일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그려야 될 장면을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는 걸 말합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서 큰 물체 중심으로 그립니다. 썸네일 그릴 때 세밀한 부분은 생략합니다. 명도가 중요하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림 전체에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배합한 연한 황토색으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진은 16대 9, 제 캔버스는 14대 11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맞지를 않습니다. 가로와 세로 비율이 맞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참고 또는 보고 그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레퍼런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청하면서 배운 작가들의 채널 이름은 설명란에 써놓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항상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했는데,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찍는 거는 처음입니다. 양손을 다 쓰니까 참 편리하고 좋으네요. 물과 수면의 그림자도 처음 그려봅니다. 일단 전체를 다 그렸습니다. 무언지 어설퍼서 썸네일 한 개를 다시 그렸습니다. 명암에 집중하면서 사진과 그림을 다시 관찰해 봤습니다. 부분 부분 조금씩 수정을 했습니다. 원근감을 좀더 표현해야 될것 같았습니다. 가까운 곳은 색을 진하게, 그리고 가까울수록 세밀하게 그리고요. 따뜻해야 한답니다. 색깔 표현이 따뜻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번 그림 그리려고 썸네일 3개 그렸습니다. 앞쪽 부분을 짙은 색으로 윤곽을 좀더 뚜렷하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색깔로 덧칠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그림을 그린 것은 처음입니다. 유튜브에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는 아티스트 분들의 덕분이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